6번. 최근 심리 연구가 데비아를 드러냈다. 데비아를 밝혔다. 그럼 벌써부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. 자, 대학생들, 어떤 대학생들이냐. 본 이 초 비디오 클립을 본 거야. 어떤 비디오 클립이냐 하면, 이런 비디오 클립이죠. 그쵸? ing. 그러면 전치사 썼으니까 동명사 쓸 거고,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져. 교수가 가르치는, 그럼 2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본 대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대요. 어떻게? 또는 어떻게?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본인 학생이죠. 그치? 그 교수와 함께, 그 교수라는 얘기는 뭐야? 그러니까 내가 딱 2초짜리 강의 영상을 본 거야. 그 교수와 함께 한 학기죠? 전체 학기를 보낸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네요, 하우는. 얼마나 좋아할까? 그 교수를 끝무렵에, 그 학기의 끝무렵에, 이거를 예측할 수 있대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수를 생각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대요.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은, 처음에 학원에 딱 오잖아요. 그치? 그럼 딱 첫 수업을 듣는 순간,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나는 거야. 그치? 어땠어요? 선생님 수업 다 찍고 있어. 짱이었어요?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비디오를 볼까? 뭐 이제 인간 같은 거 볼 때 많이 안 보잖아요. 탁 보고 나서 3초, 4초, 이거 뭐야? 제끼잖아. 그치? 딱 보다가, 요건 괜찮은데? 그러면 그 인간을 보게 돼 있다는 얘기야. 그치? 첫인상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. 자, 그럼 지금 봐봐. 이야기 형식으로 끌고 가죠. 어떤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순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, 이런 문제들은. 자, 아무튼 그 교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대요. 다시 말해서 한 학생입니다. 어떤 학생이냐면 그 교수의 2초짜리 그치? 비디오를 본 그 학생은 말합니다. I like, 나걔 괜찮아. 오케이. 그 교수님 괜찮아. 또는 나 그 교수님 싫어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. 됐죠? 자, 그럼 여기서부터 1번이야. 1번. 이제 글의 순서입니다. 그러한 진술은 나왔으니까 앞에 무조건 나와야겠죠. 그럼 그러한 진술은 뭐예요? 그 교수님 좋아. 그 교수님 싫어. 그러한 진술 얘기를 하나 그랬겠죠. 그게 기록이 된대요. 그치? 레코드, 녹음이 된대요. 그때 녹음이 된대요. 말할 때. 자,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 테이커 클래스 하면 수업을 듣다요. 그 교수와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익명으로, 동사 써야죠. 익명으로, ing가 없어야겠네요. 동사 자리니까. 그러니까 준동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그 자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. 익명으로 기록했어요. 인지 아닌지를, 그들이 그 교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록했다 이거야. 그치? 그리고 여기서 3번 이렇게 이제 문장 순서. 믿을 수 없는 정확성과 함께. 믿을 수 없는 정확성과 함께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지, 내 수업을 딱 처음에 들으러 와서, 이건 아닌데 라고 느꼈단 말이야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1년을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그 결과야. 알았죠?
도우주는 피플이 뜻이 있잖아요. 사람들은 사람들이 본 거잖아. 이쪽 차지 클립을 본 사람들이 예측하네요. 그치? 믿을 수 없이 예측합니다. 것을 전체 클래스가 느끼는 것을 그 학기가 끝났을 때 느낀 것을 예측한다는 얘기야. 정확하게. 아, 그 선생님 좋아요. 그러면 끝날 때도 아, 그 선생님 강의 좋았어요. 이렇게 얘기하고 아, 그 선생님 별로였어요. 그럼 끝나고 나서도 별로였어요. 이제 대학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제 수강 신청하잖아. 그러면 선배들이 막 얘기를 해요. 그럼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뭘 들을까 할 때 뭐 봐요? 교수 얼굴 본다고. 얼굴 보고 아, 이 새끼는 좀 깐깐할 것 같다. 그럼 안 들어버려요. 그런 거야. 그치? 근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야. 정확하게. 맞을 수밖에. 여러분들도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쌓아온 경험이 있잖아요. 선생님도 딱 처음에 이제 학원 등록하러 와서 선생님 얼굴 딱 보고 나서 어, 이건 아닌데 그럼 정말 아닌 거예요. 어, 이거는 조금 해볼만 한데 그러면 해볼만 한 거고. 뭐 그런 거죠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마지막 it sound, 사운드 이형식이죠. 그것은 참 믿을 수 없어. incredible이야. 얘하고 얘하고 같은 말이잖아요. 좀 믿을 수 없어요.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 2초의 인상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믿을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고. 그렇죠?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내 첫 강의 듣고 나서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지 엄마가 얘기한 사람 없어요? 첫 강의 듣고 어땠어요? 뿅 갔어요? 엄마한테 내가 메시지 준 거 얘기한 사람 없어? 본 사람도 없고? 학생과의 첫 만남,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. 첫인상이 중요한데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하네요. 이러면서 다 보냈는데 자기는 안 보냈어. 이제 다 보내고 그 귀찮아서 자기 늦게 와서 안 보냈어. 첫인상이고 뭐고 뭐 늦게 들어와서 뭐 도망갈 데도 없잖아. 그냥 앉아 있어야 되니까. 자, 그래서 마지막 형광펜치를 하세요. 실험 결과죠. 그치? 실험 결과. 그러니까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타인들에게 임프레스 온 어떤 인상을 주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인상을 좋아요?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가장 투어 뭐라 그랬어? 그지 같은 이잖아.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수업을 해야 돼. 그치? 그런데 내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이 그지 같다는 얘기야. 그지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그지가 딱 타인에 대한 그지 같은 됐지? 그 후지 그런 인상을 만드는 겁니다. 라는 얘기죠.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.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나 보면은 그지 같았을 거예요. 선생님 강사가 그치? 강사가 나시티에다가 추리닝에다가 스냅과 질질 끌고 그치? 아무튼 뭐 이쁘게 봐주세요.